현재 새내기 과정학부에 재학 중인 이사학번 김유나라고 합니다. 네, 저도 새내기 과정학부 이사학번에 재학 중인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일반 고등학교여서 300명 중에 한 1등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수학을 좀 자신 있어 하는 편이어서 수학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영어가 정말 잘 점수가 안 나왔어서 영어를 제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 과목이면 죄다 싫어했습니다. 성균관대까지만 가도 그냥 좋겠다 이 정도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점점 더 욕심이 나서 점점 더 좋은 대학교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반고다 보니까 사실 카이스트를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카이스트의 홍보대사 카이누리와 그리고 입학처가 함께 진행하는 창글리라는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처음 참가를 했고 그때 이제 카이스트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그때부터 입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재학교 특성상 카이스트가 조금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였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대학교를 선호했었는데 이공계열 연구 쪽에서는 카이스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수학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학은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문제 하나를 오랫동안 푸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한 문제를 여러 방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제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고에서 이제 카이스트 오는데 가장 큰 약점은 정보가 많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인데 카이누리 홈페이지에서 재학생들이 그런 입시 상담이나 고민 같은 것에다가 이제 Q&A를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자유롭게 질문 적어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생기부 같은 거 채울 때에도 내가 자기소개서를 안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텔링을 조금 잘 이루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3년만 열심히 합시다.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만 목표로 했습니다.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진짜 재밌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고 어느 날 부모님하고 같이 카이스트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대학 진짜 가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됐으면은 아마 재수를 하지 않았을까. 중학교 때는 과학고생 학생들이 좀 멋있어 보였고 과학고 학생 때는 이제 카이스트 학생이 좀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 카이스트 학생이 되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저의 소망, 저의 꿈은 약간 그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파이팅! 저는 물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1 때까지는 막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별로 막 엄청 있진 않았는데 물리 선생님을 잘 만난 덕분에 공부에 흥미를 묻히게 돼서 물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답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에 좀 쾌감을 느끼고 워낙 암기를 또 잘 안 하는 학생이었어서 수학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제외하면 1학년 학생들이 다 무학과로 처음 입학을 해서 같은 과목을 듣고 또 1학년 때 동안 다른 학과 탐방을 할 기회를 받으면서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장점에 있어서 자유로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과를 들어와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시가 힘들 때마다 가고 싶은 대학교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런 영상들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입시 준비가 계속 시험 공부만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시험 공부보단 입시 준비가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준비해서 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원래부터 카이스트를 재학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카이스트에 합격하게 돼서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약간 저랑 비슷하게 과학이나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있기도 하고 나중에 석사나 박사까지 할 거라면 카이스트에서 뭔가 로드맵을 잡고 카이스트 생활을 하는 것이 저한테 더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카이스트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카이스트 입시 중에서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성적순으로 봤을 때 저보다 성적 높은 친구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면접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도 카이스트 올 수 있어! 대학에 돌아다니는 말 곧 그대로의 거위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카이스트 최대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기부나 자신만의 그런 연구나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했던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스펙을 쌓는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이루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얻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좀 실제 연구에 가까울 수 있도록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또 이해 잘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카이스트나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을 준비하고 그거를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달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